지야, 엄마는 아픈데 너네 아빠 잘 잔다? 잠이 오니? 어제 늦게 잤어. 몇 시에 잤어? 안 잤어. 왜 늦게 잤어?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씻고 누웠지. 얼굴이 못 써먹겠는데? 왜 이렇게 부었어? 응? 어제 비빔면 먹어서. 내 얼굴 말한 거야? 여보, 오늘 구찌 보러 가야 돼. 응, 가야지. 없어? 응, 없어. 그거밖에 없어? 임신이랑 듣기 전까지는 뭐든 상관없다 이렇게 막상 얘기해놓고 아들이었으면 이것도 좋겠다, 딸이었으면 저것도 좋겠다 이렇게 있다가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생각한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떨려. 아 근데 오늘 안 보여주면 어떡하지? 애기한테 가랭이를 이렇게 걸려 이렇게 하면 말해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줄까? 그치? 궁금하다.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할것 같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던가 여기 뭐가 있네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아이고 전방에 뭐 아들이네요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 그렇게 말 안 하지. 아, 그래? 그렇게 말하면 불법인데. 아들? 그렇게는 잘 그렇게 뭐지? 직접적으로는 말 안 할걸? 약간 돌려서 뭐 파란색이 예쁘겠네요 라던가. 아 그렇게 얘기해줘? 파란색으로 사야겠네요 라던가 아니면 분홍색으로 이렇게 뭐 얘기해주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던가 아니면 뭐 보이시죠? 여기 뭐 아들이면 여기 여기 뭐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준다던가. 가랑이 사이가 밋밋하네요. 육아를 시작합니다.
마스크 껴서 안 보이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말해 주시네? 응, 그러네. 찍고 있는데도. 이거 해봐. 진짜 긴장되더라. 얘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진짜 긴장되더라. 난 다리는 보지도 않고 그 사이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 자기 다리를 보더라고. 무조건 그 사이를 보고 있었다. 난 째려보고 있었단 말이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만 봤지. 아, 성별 아니니까 더 행복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딸. 나 닮으면 어떻게 끝났나. 뭐 그래도 이쁘지. 손모습 사고치고 막. 좋아? 딸바보 되겠네. 아들보다 더 예쁘겠지. 계속 딸 원했으니까, 그치? 뭐 둘 다 상관없었지. 근데 신기하게 진짜 꿈이 맞구나. 그러니까. 뭐 확률. 그치, 확률. 근데 나는 그때 그 말했잖아. 그 코브라가 되게 예뻤다고. 되게 귀여워. 딸이에요, 딸. 오늘은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 집에 얼른 가서 어른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가족들한테 알려드리러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았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공주님이래요, 공주님. 원피스를 떠야지. 원피스 뜨고 가디건도 뜨고 꽃무늬 가디건 떠야지.